부산 7경기입니다. 자, 금요일 날에 배팅 강도 좀 자신있게 올려서 붙어보는, 자, A급 승부처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승부, 결정적인 승부, 진짜 승부 경주를 채택함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산벌에서 인기마 이 하이템플러를 잘라내고, 10번 뷰티풀 플레이스와 3번 마리너즈 보이, 쌍승식 20.7배당의 메인승부가 좀 자리해줬고요. 특히 이제 일요일 날에도 이 부산 쪽에서 8번 우승터치, 15조 고흥성 마방은 마방 분위기가 워낙에 좋다. 500선도 우리가 2번 파인파인이라고 붙여서 7.5배당의 결과와 거기에 또 우승터치로 메인 승부를 하면서 3번 머니트리 7.4배당의 결과를 잘 만들어냈는데, 자, 이렇듯 이 중요한 승부처, 자, 메인 승부와 A급 승부에서 배당, 진짜 배팅 금액 좀 강하게 올려가지고 강승부 들어가는데, 이 적중 안 나오면 진짜 하늘이 쪼개지는 것 같죠. 자, 그럼 그 승부 경주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번 A급 승부처에서 이제 5번 이 백절부려가 최근에 선행으로 1600m까지 검증이 되는 가운데 속에 두 차례 연속 입상을 하다 보니까 당일날 또 많이 팔릴 텐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5번 백절부려를 배팅권의 축으로 가져가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의 특급 관리마를 배팅권의 축으로 가져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5번 백절부려가 직전에 선행 편안하게 가가지고 나름대로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4월달에는 선행가서 대가리 왔는데 직전에는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간신히 2차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 백절부려가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거든요. 만약에 선행이 안 되고 선입으로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자칫 이풀의 지구력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순간에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터지는 레이스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5번 인기마가 무너졌을 때는 더 큰 배당이 좀 한수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는 무조건 터진다. 저배당에 목말라 해서는 안 되는 경주고, 우리가 요런 날 제대로 한 판의 플레이가 진짜 승부 막거니, 또한 조교가 잘 된 세력들이, 컨디션이 우수한 애들이 제대로 한번 5번 백질부려를 깨버리면 요거는 완전히 한구라가 되는 레이스. 아마 금요일 날에 최고 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한 판이기 때문에, 자, 월말에 강한 모습, 또한 조교의 힘이 얼마만큼 위대한 건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무조건 배당을 잡으러 들어가는 A급 승부처. 한 판을 잡아도 제대로 잘 잡아야죠. 저배당 10번 맞히면 뭐합니까? 그냥 50배당짜리 한 판으로 한구라 시켜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